입고 이제 몸에서 그러면 아픈 게 아니라 한 3초, 4초면 기절을 해. 저희 병점 종합격투기 도착했고요. 오늘 마음 편하게 주짓수 배워온 다행이다. 주짓수 배워.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거 어울리네. 에이스고 초인자분들이 좀 더 재밌게 조금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일반인들도 조금 그 보시기에 이렇게 좀 난해하지 않은 기술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흐리란 거는 뭐 다리를 잡아가지고 막 넘기려고 하는 그 동작에 대한 거는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태클 들어오면 배를 깔면서 다리를 뒤로 네. 교정이 일어났는데 내가 들어가서 리스인 잡으려는데 상대가 뒤로 빠지면서 짭을 시켰어. 그리고 내가 계속 밀면서 넘기려고 하니까 중간에 꽉잡는 거야. 그래서 이 동작을 이용해서 아까 엘보 뭐 팔이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까 안쪽 팔이 아니라 안쪽 팔, 바깥쪽 팔이 안쪽 팔을 타이트하게 내 몸에 밀착을 시켜. 다리가 아까처럼 수축 들어가면서 고개를 받치고 상대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브릿지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잡아버리면 한숨과 포지션이 역전이 되겠죠. 그럼 이 모션에 머리가 빠진 상태에서 그리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축대 계속 딱꽉 잡아. 머리 빠졌지. 엘보 세우고 그렇게 배 깔면 안 되지. 무릎 세워야지. 무릎 세워. 무릎 세워. 무릎을 세워. 무릎 세워야지. 무릎을 세워. 그렇지. 엘보. 엘보로 들려. 그렇지. 그리고 이쪽 손으로 상대의 팔을 안 빠지게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까 안쪽. 아니 안쪽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머리는 빼고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릎이 좀 더 올라와. 베이스가 약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리가 내려오면서 고개를 딱. 그렇지. 하면 뒤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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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 그렇지. 포지션. 몸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수행은 가능하단 말이야. 다리 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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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아서. 그리고 이게 진짜 몸싸움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원래 리얼로 그럼 겨드랑이 딱 잡고 옆을 잡고 뒤로 끌어. 무너지면 안 돼. 무게 들고 머리 한쪽 빼고 그렇지 팔 꽉 잡고. 해봐 해봐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초크. 초크 같은 경우는 뭐 UFC나 뭐 이렇게 영상 미디어나 보면 막 쪼르는 거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야. 근데 디테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쪼르기가 들어가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탭이 안 나와. 이유가 있겠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좀 많이 뒤에서 상대를 컨트롤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상대 베이스보다 지금 이 위치보다 나는 높게 있어요. 무조건 높게 있어줘야지 내가 조르기가 굉장히 편해. 낮아지면 매달려야 돼. 백초크는 최대한 내가 걸고자 하는 팔쪽을 최대한 깊이 있게 잡아. 내 이두 손이 보이죠? 그 다음에 몸 아래쪽을 깔면서 귀 내 귀 붙여. 그리고 팔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쪼그는 거야. 내 몸 공간을 이렇게 좁혔죠? 이 공간을 쪼아주는 거야. 잡고 내 몸에서 그러면 아픈 게 아니라 한 3초, 4초면 기절을 해. 졸라서 너희들하고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손 밀고 목 당길 거야. 아프지? 아프기도 아파. 관절이라는 거 그대로 하고 모을 거야. 느낌이 다르지? 힘이 나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타점을 높이했어요. 그립 잡고 들어가고 힘을 모으지. 자, 이걸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우습게 넣으신 다음에 이도 잡으시고 요거는 팔, 머리 뒤통수, 귀는 네 손등 머리 붙여주시고 어 그렇지 그렇지 조여주세요. 어 오냐? 진짜 오냐? 네. 어 진짜? 네. 어이 거짓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이렇게 앉으면 앉은 키가 나, 내가 작은 것도 있지만 상대가 나보다 높아. 그치? 네. 그러면 쪼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 흉부가 들리기 때문에 몸을 모으기가 어려워. 상대의 힙과 내 골반의 거리가 주먹 두 개 정도는 당겨주는 게 훨씬 좋아. 왜? 상대가 이렇게 눕혀놓게 되면 상대가 힘쓰기가 어려워. 척추가 죽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상대하고 가까이 밀착이 됐으면 상대 기대는 순간 내 허리가 무너져.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고 자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10배트로이라고 거대하고 목을 캐치를 하는 거야. 그럼 상대가 움직이기 어려워. 허리도 죽은 데다가 힘쓰기가 어렵지. 난 보고 있고 이 사람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립
뒤로 모으면서 호흡까지 하면 나는 몸을 다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허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도 못 쓸 뿐더러 이제 치명적인 문제. 두 번째, 방금 했던 거를 응용을 한다면 내가 캐치를 해서 손이 들어가는데 상대가 시선이 내 손이 노출이 돼. 그럼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잡고 어깨를 이용해서 그대로 당겨버리면 팔이 부러지게 돼. 와. 방어 기술도 연결이 되겠지. 주의성은 끝이 없어. 방어, 디펜스, 공격 막 이런 게 물처럼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위험하니까 기술 생긴 게 그대로 그립을 잡아놓고 손을 손등의 바깥쪽을 보이게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찬가지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또 하나 추가된 거고 또 상대가 일단 하나가 들어왔을 때 상대가 양쪽 손목을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 힘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을 틀어서 등 쪽으로 해서 그립을 잡아. 와.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뒤로 누우면서 동시에 주는 거지. 혜성이 형,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깨 많이 뭉치신 것 같은데 안마. 아, 똑바로 주문을 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여기. 어깨가 진짜 많이 뭉치셨어. 이게 뭐? 이 뭐노? 아! 혜성이 형, 뭐 어? 보고 있어요? 아, 형 영상 보고 있지, 당연히. 어, 같이 봐요, 저희. 야, 야, 목 아픈 생이 팔 보여줘요. 아, 봐라.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가도 잡아. 예, 이렇게, 이렇게요? 좀 편하게 봐라, 그래. 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하세요? 어, 편해. 뭐 하노? 아, 야, 편하게, 편하게. 뭐? 괜찮죠? 야, 뭐 하노, 지금? 아! 아니, 뭐 하노? 혜성이 형, 응? 뭐 보세요? 어제 오늘 영상 보고 지금. 아, 같이 봐요. 어, 근데 형, 귀 좀 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더러워요. 남자 귀 어떻게 귀를 파는 거야? 아니, 태양이 형 먼저 파드렸는데. 말 중에 왕이라네. 아, 자, 파라. 예. 야, 귀 민감하다. 예. 야, 아프다, 아, 임마. 아,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네, 잠시만요. 어, 이거 뭐하노? 아, 이거 자세, 깃발은 자세. 이거 뭐하노? 아! 아!